케아, 안녕하세요. 케빈 프렌치입니다. 지난번 제가 업로드한 동면 영상 잘 보셨나요?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피그미 끈끈이 주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그미 끈끈이 주걱은 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에서는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 자라고 짧은 우기 동안 성장을 하고 건조한 시기에는 생존 전략을 발휘합니다. 이런 환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피그미를 키울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 피그미 용토를 배합하는 방법과 겨울철 갯마 번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그미 끈끈이 주걱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다른 끈끈이 주걱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흙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층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규사를 좀 섞어주고 있어요. 다른 끈끈이 주걱을 하는 용토랑 지금 플러스로 이제 규사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건데요. 지금 규사를 한번 넣어서 흙을 한번 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통 규사를 한5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두 번 정도 집어넣고 그리고 펄라이트도 한두번 정도. 그리고 피트모스는 지금 제가 이미 펄라이트를 조금 배합을 해놔가지고 조금 섞여 있긴 한데 그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피트모스는 한두 스푼 정도? 그리고 1대1대1로 좀 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펄라이트가 좀 가벼워서 위에 좀 뜨기는 하는데 지금 건조한 상태라서 안쪽에 규사가 지금 잘안 보일 거예요. 이걸 제가 물에 적셔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는 흙에 물이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규사가 잘안 보였었는데요. 지금 제가 물을 좀 넣어가지고 배합을 좀 해놨습니다. 지금 앞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규사 입자가 많이 보이시죠? 규사를 집어넣어서 배도층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지 피그미 끈끈이 주걱이 조금 더잘 자라요. 피그미 끈끈이 주걱은 좀 특이하게 겨울철 동안에 번식을 하는 아이들인데요. 바로 이제 갯마라는 것을 이제 겨울철에 생성을 하게 돼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건기가 되면은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철부터 이제 겨울철까지 되는 그런 온도 동안에 위에 갯마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갯마를 생성하게 되면은 핀셋이나 이제 붓으로 조금씩 이 갯마를 떼어내서 배합해 놓은 흙 위에다가 올려놔주면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안으로 갯마들이 발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같이 하우스가 있는 분들은 그냥 하우스에서 한 5도에서 영상 5도에서 10도 정도 됐었을 때 갯마를 많이 생성을 하는데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갯마를 형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용도실이나 이제 베란다 쪽에다가 보관을 해 놓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갯마를 형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갯마를 한번 만들고 나서 또 저희가 한번 채취를 해 줬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갯마를 형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한두 번에서 한세번 정도까지 갯마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겨울철에 번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갯마들을 나중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피그미는 스콜피오에데스라는 피그미인데요. 겨울철이 돼가지고 지금은 약간 꼬질꼬질한 모습인데 지금 실내에서 키우는 아이와 그리고 실외에서 이제 겨울철 동안 동면을 하면서 갯마를 형성한 아이를 제가 이따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피그미 끈끈이 주걱의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들마다 크기와 그리고 색상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니티듈라 교배종이랑 그리고 스콜피오이데스 그리고 에노우즈 각각 이제 갯마의 모양과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카바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갬마가 너무 작아서 핀셋으로는 갬마를 채취할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붓으로 붓에다 물을 묻혀서 이제 갬마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갬마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에 발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갬마를 채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모체 위에서 발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자연에서는 그런 식으로 발화를 많이 하기도 해요. 이제 갬마에서 조금씩 싹이 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앞에는 제가 12월 달에 갬마로 파종한 에노오지랑 스콜피오이데스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수량이 많게 되면은 이런 모판에다가 피트모스랑 펄라이트랑 그리고 규사를 배합해 놓은 배합토를 깔아다 주고 그 위에다가 갬마를 올려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에노오지인데요. 12월 달에서 파종을 해가지고 한두달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스콜피오이데스. 스콜피오이데스는 이제 스콜피온, 이제 정갈 꼬리 모양처럼 잎사귀가 잎주걱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스콜피오이데스라고 지금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친구가 에노오지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오래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목대가 생기고 하부 쪽에는 하얍이 지금 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라서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종판에다가 파종을 하나씩 열을 좀 맞춰가지고 이제 파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파종을 해주고 나서 저는 한 여름이 되기 전에 한번더 옮겨줘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보통 이제 저면관수 베이스로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름 전에 한번 이제 새로운 용토에다가 한번 다시 정식을 해주는데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좀 분갈이를 하면서 몸살을 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저는 핀셋으로 흙이랑 뿌리랑 같이 떠가지고 새로운 용토에다가 다시 새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 2주 정도는 아마 좀 몸살을 좀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제 점액을 이제 뿜뿜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신경을 써줘야지 피그미 끈끈이 주걱이 조금 더잘 자라요. 네, 오늘은 피그미 끈끈이 주걱의 자생지, 그리고 번식하는 방법, 그리고 배양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바!